지난 시간에 하나님도 코미디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코미디는 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겠어. 상대방을 웃게 만들면 즐겁지.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하나님도 코미디언이라고 그랬다가, 와, 원로 장로님한테 이제 혼난 적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코미디를 하시냐. 오늘도 하나님이 코미디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코미디는, 여러분, 그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는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 미팅이라고 그랬다고, 미팅. 요즘 돼요. 그래서 이제, 옆집, 이화 여대생들하고 이제 무슨 과하고 미팅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히 준비를 남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그 준비하는 게 뭐 준비하는 줄 아세요? 코미디 준비한다고. 아주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한 몇 가지 쫙 이제 혹시 잊어버릴까봐 쪽지나 손바닥에 써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1번, 2번. 근데 이제 이제 미팅 가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을 뽑히면 코미디 취소. 안 해. 준비해 간 거 안 해. 그리고 마주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끝나요. 천장 보고 바닥 보고 하다가 준비한 코미디 해 안 해? 안 해요. 사실 우리 남자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내 말을 했을, 내가 말을 했을 때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해. 저도 코미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행복해지려고. 예. 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웃겨주고 싶어.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코미디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코미디는 어떤 경우에 그게 우스워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우스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라기서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우리 창고에 가져와, 창고에 가져와. 하나님 무슨 창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 코미디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갖다 주는 쌀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시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재미있게 늘어놓으면 배꼽 잡아.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은 웃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미팅할 때도 많이 웃기는 놈들은 결국 나중에 만나더라고. 서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코미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참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야. 말도 안 돼, 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세례 요한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하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 뭐를 빼앗어? 무엇을 빼앗어요? 천국을.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요? 이것도 진짜 코미디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진노를 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진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침노해.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코미디 중에 제일 웃기는 코미디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지하게 하는 걸 코미디라 그럽니다.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걸 아주 진지하게. 그걸, 어? 놀래가지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와! 그렇구나. 그게 제일 멋있는 코미디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 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환자로 오신 분 중에 대구 경북 의과대학을 나온 대구 사람이야. 정신과 의사인데 그때 이분이 당뇨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동안에 당이 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기뻐 가지고 박사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 드리고 싶어?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아,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그 웃기는 그 조크라 그러죠. 그거를 총동원해서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그래서 웃기는 거야. 그 중에 제가 진짜 밥 못 먹도록 웃은 그 조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뭐냐면 박사님 이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바늘. 이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래. 박사님의 머리 정도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대, 답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아이고, 박사님도 참.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다니. 박사님 어려운 거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예. 네. 이거처럼 쉬운 거를 설명 못하니, 이게 박사님 머리 좋은 거 아니네요. 이래서 이제 나를 골려 먹으면서. 그 제가 항복했어.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시는 거겠네. 간단합니다. 그래. 이 바늘을 가지고, 바늘 가지고 꼭 찔러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지. 뭐 바늘 찔러 놓고 죽을. 기생천의 한 얘기요. 예수님이 한 이 말씀도 사실 기상천의 한 말씀이야.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 밥을 못 먹겠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늘을 가만 가지고 계시다가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숨 넘어갈라 그럴 때 꼭 찌르면 죽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당연한 정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 하늘에 전쟁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거 깨달으면 우리들의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히 착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무선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어.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는 거지 너희가 뭘 착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면 천국 가면 다 어떤 사람들만 모이게? 위선자들만 모이지. 내가 얼마나 착해서 구원받은 줄 알아. 싸면서
아마. 그런 사람만 모인데, 그 천국이란 가면 아마 기억질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 떼굴떼굴 한번 굴르고 또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 더,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바늘 가지고 꼭꼭 자꾸 찌르세요. 결국 죽습니다. 와. 그래, 또 한 번 떼굴떼굴 굴렸어. 그래서 이제 숨을 다시 쉬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때까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답 듣기 전에 벌써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거 진짜 웃기겠다 싶은데도 무슨 방법인지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안 나와. 박사님, 간단합니다. 요 바늘을 딱 들고 코끼리 앞에 딱 서가지고, 코끼리 눈앞에 바늘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바늘로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만 하면 코끼리는 쓰러집니다. 못 알아들었어? 코끼리가 기가 차서 죽는데. 예. 예.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그 학창시대, 예. 이대생들한테 써먹었을 텐데. 예. 와. 그래서 이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여기 이제 이거를 여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 보니까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그래서 violence. 이건 침노보다 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violence는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전에는 아무도 천국을 폭력적으로 쳐들어와서 침노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 침노한 자들은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웃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게 코미디라는 것도 몰라. 뭔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뭔가 엄숙한 말이겠지.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엄숙하다고 우리는 그런 선입견에 꽉 지배를 받고. 사람한테 코미디, 최고의 코미디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코미디언을 이렇게 낮춰보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어릴 때, 저도, 삼촌, 왜 삼촌이 많았어? 삼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촌이 일곱 명. 왜 삼촌이? 하나, 둘, 셋, 세 명. 그러니까 삼촌이 열 명이나 됐어.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외삼촌이 바로 저하고 나이가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외삼촌, 막내 외삼촌. 그 외삼촌이 막 제일 좋았어. 그 외삼촌만 오면 떼굴떼굴 굴렀으니까. 그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이 참 부지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보다 더 나이 어린 딸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저의 뭐예요? 이모지. 그 이모가 저보다 한 살 아래라고. 그래서 한 살 아래 이모를 이모라고 부르기가 너무 거북해서 그냥 이름을 불렀어. 이름도 아주 촌떼기처럼 지어가지고 이름이 정자였어. 정자야 그러면 왜 할아버지한테 막 혼났어 그때. 근데 부르기 싫은데 뭐 나이로 따지면 되는 거지 뭘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이모라고 한 번도 안 불렀다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렇죠. 그냥 이모라고 불러주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모는 이제 이화여대를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의과대학 시절에 제일 저하고 가까웠던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지금 그 자식이 이모 부가 됐어. 그 저는 경상도 쌍놈아니에요. 근데 그 이모 그 녀석은 충청도 양반이야. 그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보다 더해. 그 결혼을 딱 하고 나더니 이모 부라고 하래. 그 제가 안 했어? 그래서 이름 불렀어. 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모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진짜 기분 나빠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야, 충청도는 충청도구나. 그래서 제가 경상도는 경상도고. 그래서 제가 이모가 이모부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모부라고 불러가지고 다시 친해졌어. 자, violence. 천국은 지금 힘들어한다. suffers.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게 suffering입니다. 뭐 때문에? 폭력 때문에. 폭력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and the violence는 폭력이라는 명사고 violent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폭력적인 일인데 형용사예요. Violent take it by force. 그렇죠. Force도 폭력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폭력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 이 무슨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 천국은 폭력으로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오면 그 밀고 들어오는 놈이 어떻게? 자, 폭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놈이 뭐예요? Take it. Take it. 뭐죠? 예, 가질 것이다. 아, 무슨 뜻일까? 알든 말든.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천국을 무슨 어떤 공간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천국을 자꾸 뭐예요? 천국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새벽부터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 같으니 천국을 포도원 주인이래. 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자 천국은 누구 누구 같으니.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던 그렇지 열두 신부와 같으니 우리는 자꾸 천국은 저 위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해 그리고. 그러니까 지옥도 공간이 돼버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분이 하나님은 그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계신 천국이란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천국은 어디예요? 네 마음 속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천국과 지옥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 높은 산이나 험한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야. 악령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지옥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그러네요. 내 마음
뺏긴 거네. 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뺏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자, 자 봅시다. 아, 그래서 영어 성경도 똑같아. 전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뭔가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이래 가지고 이제 봤어요. 이제 어 바로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야. 아, 왜? 우리 집사람 봤죠? 네. 하고 같이 살아보면 아주 믿음이 좋아. 무슨 누구를 믿는 믿음이 좋다고? 이 남편을 믿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지가 뭐를 잘못해놓고 또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랑해라 이거야. 폭력적이야. 사랑 안 하면 꼬집어. 그건 누구하고 닮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선글라스를 그 비싼 선글라스를 이제 바닷물에 빠뜨린 그 둘째 딸이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사했어. 자기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아빠 잘못이라.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어? 한복에 틀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요 녀석이 나중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라고 인정하고, 꼭 아빠를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아빠를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래서 충분히 빌었냐? 회개 충분히 했냐? 그래,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 이런 조건적 신앙, 이것을 율법 적 신앙이라고 그래. 율법적 신앙 또는 결국 뭐예요? 신앙을 도덕적으로 생각한다고. 도덕은 착해야 상 받잖아. 이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건 착한 거하고 뭐예요? 다름이 없어. 뭐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이렇게 천국을 쳐들어오는 자가 없었다 말이야. 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받기 싫어도 어쨌든 모든 사람 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누구 어떤 자일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한번 더 봅시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야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는 나한테는 악한 자예요. 그 악한 내가 나 하나님은 너에게 악한 자, 너의 원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심지어는 악한 자를 위해서도. 그거를 다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악한 놈이 한 놈 있어. 사람 많이 죽인 놈.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 사도 바울이 죽인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원수지. 그러나 그 스데반은 사울이 던진,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사울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스데반은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은 철저한 조건적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율법 안 지키면 죽이는 하나님. 스데반은 뭐예요? 그런 자기의,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원수 사울도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말 안 들으면 혼내셔, 벌 주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신앙생활을 뭐 60년을 해도 결국은 뭐요? 조건적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거 한마디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쇼크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쇼크를 안 받아. 이거 읽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고 이제 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해서 이제 근데 막내 놈이 안 갈래, 오늘 집에서 놀래.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아멘 해놓고 또 벌 준대.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를 못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신이 있어 없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댕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벌 주시는, 못된 짓 하면 벌 주시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야, 무조건 악한 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와, 이럴 때 내 유전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회복해서 병이 나는 거지.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병 낫는 것은 현미밥 먹고 낫는 게 아니야. 채소 먹고 낫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 깨달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충격적인 깨달음, 그 감동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곧 생기가 내 병든 유전자를, 그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정상화된대. 그러니까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와, 감동. 그럴 때 내가 그 순간에 내 면역력도 어떻게 돼?
자, 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그 감동받는 순간에 내가 받은 생기로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막 반짝 켜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 자, 이 사진은 봐도 봐도 지겹지 않는 사진이죠. 그죠? 암세포, T세포,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근접했을 때 내가 생기를 탁,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시면 유전자가 반짝 켜지겠죠? 켜지면, 우와, 이 동글동글하고 쬐그맣은 T세포가 활성화돼. 와, 이렇게 길쭉나 부족하게. 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폭삭 죽어버려. 이래서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 이 생기,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박치는, 이런 대박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것은 감동이야. 와! 그래서 눈물이 쫙 나고, 와, 웃음이 나고, 눈물겨운 웃음을 웃는 사람은 치유돼. 눈물 많이 흘렸어.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막, 암덩어리 떼내고, 막, 배 째고, 막, 방사선 갖다 째고, 막, 항암 치료라는 막 독을 갖다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구역질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막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런 치료 받을 때는 뭐 하고 싶어? 죽고 싶지 뭐. 그런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정말 그 병 낫게 하시는 방법도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지. 이제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거를 은혜라고 불러. 그리고 그 치유, 놀라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이상구 박사가 뭐 치유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요? 선물로 주신 거야. 뭐, 맨날 박수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나버렸어. 그게 선물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은혜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과 치유는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폭력으로 침노를 해라.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누가 싸우자고 나서봐야 그거는 결과는 뭐요? 뻔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이 쳐들어와 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져주겠다는 말이야. 내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침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 왜?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딱 쳐놓고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다 보고 너는 됐어. 넌 들어와. 그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돼. 그래서 뭐 침노는커녕 뭐 하고 있어. 저도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런 시대에는 왜 그런 시대가 있었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 그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무슨 방법? 그렇지.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죄값을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법. 선물로, 은혜로 줄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착해도 구원받는다네? 뭐 하면? 그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믿고, 네가 너를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란 것을. 그러니까 침노는 뭐예요? 쳐들어오는 거 뭐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침노라 그래. 그렇죠. 침략. 그럼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다 구원하고 싶어. 다 구원해가지고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너희들을 다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들어오라고. 이 말을 침노하라는 말로, 폭력적으로 들어오라는 말로, 코미디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면서 정말로 은혜로운 코미디죠. 아빠가, 저기 해외 출장 여행을 갔다가, 그 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장난감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문자를 보는 게 내가 이거 샀다. 그 아들이 뭐요? 우와! 공항에 도착했어. 그 아빠가, 그래서 이제 꼬마가, 아빠, 장난감 꺼내래. 아니, 지금 집에 가서, 가방 열어서 꺼내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줄게. 그래서 집에 왔어. 그래서 이놈이 가방, 아빠 가방 어떻게 열어? 아빠가 열어줘야지. 넌 못 열어. 그러니까 약간 막 내가 열 거야. 이게 침노야. 내가 열 거야. 아빠는 아빠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연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 좋아. 아빠하고 지금 씨름 한 판 해. 팔씨름 한번 해. 팔씨름 하면 해서 네가 이기면 네가 열게 해줄게. 이제 꼬매가 아빠를 탁 침노하라는 거지, 그렇죠? 나를 폭력으로 제압해봐.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 뻔히 안다고. 아빠가 얼마나 센지 잘 안다고. 그래도 이 꼬맹이가 아빠 표정을 딱 보더니, 좋아! 뭘 믿고 좋아? 그랬어. 아빠가 져줄 줄 알고 그랬어. 아빠는 그 장난감을 내가 빨리 갖기를 원하고, 팔씨름을 해도 아빠는 저 주고 싶어 해. 그렇게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팔씨름 붙었어. 그래서 아빠가 이길 뻔하다가, 어이, 팔이야, 아빠가. 그래서 또 이제 또 꼬맹이가 막 아빠를 밀어, 아빠가 막 쳐줘. 비행기를 오래 탔더니 기운이 다 빠졌네. 그러면서 탁 져버려. 그것은 꼬맹이 아들이 아빠가 져줄 것이라고 믿었어. 왜 져줄 것이라고? 자기에게 그 선물을 지금 아빠가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 아빠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란 그 사랑을 믿고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빠는 그 믿음대로 져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결국 가방이 열렸고, 꼬맹이는 이야 대박 하는 이런 구원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국서 스트레스를 영어도 잘 못하고, 요즘 친구들은 다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때는, 우리 때는 영어가 엉망이었어. 영어 진짜 못했어. 그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얘기할 데가 없어.
그리고 그 당시 마누라는 그때는 뭐 친구도 없어.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국제 전화도 잘 못 해. 비싸서. 그럼 맨날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울고 있고. 그런데 내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런데 그때 저 누구 생각을 했다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어. 응. 외할머니 얘기를 지금 내가 80이 넘은 이 외손자가 지금 그 외할머니 얘기를 해도 유전자가 켜져. 사랑이란 것은 사람은 죽고 없어도 사랑이라는 그 힘, 그 영적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해서 아직도 내 유전자에 작용할 수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다 가족이 다 죽고, 누나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얘는 고아원에 이렇게 지금 3살, 4살.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러다가 뭔가 번쩍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교실에, 고아원 교실에 분필을 가져다가, 그 고아원 마당, 콘크리트 마당에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신발 딱 벗고, 그렇죠? 엄마 가슴에 안겼어. 맨날 울고, 잠도 잠 못 자. 엄마 보고 싶어서. 나를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이러다가는 우울증 걸려. 그런데 희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그래서 애가, 나는 지금 우리 엄마 품에 안겨 있다고. 라고 생각만 하는데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하니까. 그 뜻이 나의 세로토닌 유전자도 켜가지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우리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켜져서 이렇게 잠자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여러분, 죽은 엄마, 죽은 외할머니가 주셨던 사랑, 그것을 내가 상상만 해도 이런 결과가 몸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갔으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외할머니만큼, 그 엄마만큼 실제적인 존재로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면 이거는 대박이야. 이거는 놀라운 결과를,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리 한 여사님 마음 어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이런 효과를 발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사랑을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구 박사를 의사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이거를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생명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생기가, 그 생명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당시처럼 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뉴 스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셔서 치유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